밤, 밤, 빠바밤, 밤, 빠바밤, 밤, 빠바밤, 밤, 밤, 빠바밤, 밤, 빠바밤, 밤, 빠바밤. 안녕하세요. 청년 기자 이평강입니다. 오늘은 이곳 대전 대덕구의 미션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미션 무엇이냐? 보시죠. 오늘 하나를 받은 미션은 북한 음식 체험. 두 번째 미션은 대덕구 통일대화에 참여하라.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 기자와 함께 대전 대덕구 평화통일 시민대화 현장으로 출발! 북한 음식 두부초밥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아, 괜찮은데요? 이번엔 옥수수죽입니다. 네. 이 옥수수죽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와. 예, 네, 이런 건 처음 먹어봤어요. 옥수수하고, 콩하고, 예. 네. 진짜, 옥수수, 콩. 두 번째 미션 출발! 오늘 대덕구 평화통일 시민대화에는 민주평통 대덕구협의회 최재한 회장님을 비롯해 120여 명의 주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분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024 대덕구 평화통일 시민대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전국으로 공유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테이블별 토론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대덕구의 특색을 반영한 통일 공감대 추진 과제들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죠. 저희가 미래 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자. 주요 대상은 자, 1등팀의 발표입니다. 희망의 발걸음 통일을 향해 무려 40표를 희망의 발걸음 통일을 향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에 발이 되게 많은데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한 민족, 한 마음, 평화 통일이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아름다운 한반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 아닐까요? 참 먼저 통일이 이것이 아닐까.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한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과 탈북민들이 자리가 이것이 먼저 통일이 아닐까 하면 좀 마음속으로 많이 흥분되고 참 감사한 마음을. 대전 대덕구에서 펼쳐진 평화통일 시민대화의 그 현장 잘 보셨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오늘도 통일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펼쳐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행보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청년기자 이평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음식 맛보기 이렇게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셨어요. 네.